各位观众朋友大家好，欢迎收看今天的独立特派员，我是陈廷玉。节目一开始要带你来关心南韩的新总统文在寅，他这一次能够胜选主要原因之一是获得年轻世代的支持。为什么我们要特别强调这一点？是因为南韩青年在前总统朴槿惠爆发丑闻事件之前普遍对政治冷感，因为过去青年参与政治的可能性非常低。根据统计，南韩国会议员平均年龄是55岁，40岁以下的政治人物竟然只占了1%。南韩政坛长久以来被称为老人政治，不过在烛光示威之后，南韩青年对于韩国旧有体制发出怒吼，原本僵化的政治版图也因此出现许多变化。这些年轻世代不但更勇于表达内心想法，也出现由年轻人组成的政党积极参政。这些新世代能够改变南韩的现状吗？继续是记者韩莹、罗盛达来自南韩首尔的报道。3月5号，南韩成立了一个新政党，叫做我们的未来。创党大会就选在光化门广场旁的世宗文化会馆举行。우리미래가미래입니다청년들이우리미래를통해서청년들의목소리를내고정치세계교체플랫폼이되도록하겠습니다오늘우리는새로운대한민국을여는건대한첫걸음을시작합니다我们的未来号称是南韩最年轻的政党，多由20到30岁党员组成，目前已经有超过7000名党员。主要理念是希望青年能有机会发声，改变南韩的旧有政治体制。우리사회의여러가지근본적인문제들을해결하려면결국은정치를통해서바꿔야만어떤문제의근본적인해결이가능하기때문에정당을만든것이고요그동안기성정치라고하면굉장히소수의어떤엘리트들이좀하는정치그리고그정치가좀평범한시민들의삶을좀많이대변하지못했던것같아요根据统计，南韩国会议员平均年龄来到55岁，40岁以下的政治人物目前还只有个位数，被称为老人政治。青年没有参与感，渐渐对政治冷感，甚至反感。정치인들에대한불신우리는정치인이강한것같아요그렇게정치인들이사람들을뽑아봤자본인들의이익만챙긴다고생각하니까뽑으나마나똑같다그렇게해서그냥아예투표를안하는것같아요원래한국에는두개의정당이있었어요좌파우파를대변하는그런두개의정당양당구조였는데요그런정치가우리사회문제를해결을못했던것같아요이런여러가지문제들이있었어요그런문제들을청년들이조금주도적으로나서서우리사회를좀정치를통해서바꿔보자네더이상 어떤투표만하는어떤소극적인시민이아니라정치에좀적극적으로청년들이참여하고우리사회를좀바꾸겠다는
韩国保守和进步派政党轮流执政，在国会也是两党独大。继承政治的情况下，没有家世背景以及政党关系的青年无法在政坛取得一席之位，渐渐对政府不满。朴槿惠事件，年轻世代勇于发声，也借此从中找到出口。 이번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실제로 쫓아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서로 알게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사회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는 게 청소년들까지도 내 목소리를 스스로 낸다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번 대선이 또 특별했던 게 늘 항상 양자 구도에서 두 명만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에서 오자 구도로 해서 다양한 후보들을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의식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安哲秀所代表的国民之党现在是韩国的第三大党，在国会占有38席。虽然跟两大党相比还是少数，但也是韩国近年最具代表性的第三势力。尤其安哲秀，2022年从无党籍素人一路走来，深受年轻世代欢迎。 이제 옛날 방법으로만 계속 쓰는 거를 매우 싫어하시고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계속 꺼내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해 나가고 옛 것은 버리고 아니면 옛 것에서 좋은 거는 더 개발시키고 그런 게 확실히 보여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요즘은 자유한국당입니다만은 세력하고 또 민주당 세력은 좌우 극단적인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는 아무래도 사회를 통합시키려는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를 통합시키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之党采中间温和路线，在两大党夹击中想要突围，也是相当不容易。 제 스스로가 제 1당에 속해 있다가 한 달 전에 당을 탈당을 했고요. 이번에 더 작은 정당 국민의당이 입당을 한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럼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다양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치권으로 수용되질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늘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0석, 50석 규모의 정당들이 여러 개, 네 개, 다섯 개가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더 그러니까 국민의 그 요구를 더 잘 반영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在前总统朴槿惠下台后，确实部分南韩民众期望有新的政治选项，各个政党也开始重视年轻世代的声音，想争取青年选票。신상정의 심부름 센터. 거 내역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가자. 以正义侠女形象出现的正义党候选人沈向丁，主打关心劳动政策，虽然最后得票数不到10%，但在年轻族群反应相当热烈。 일단 청소년 일자리 같은 공약 자체가 제가 선호하는 정책들이 많았고 또 토론 TV 토론 같은 거를 봤을 때 굉장히 후보 자질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연예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연예인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만 꾸고 있습니다. 주말假日的宏大街道人潮相当拥挤，许多怀抱星梦的学生都会来到这里秀舞技或歌喉。
但对于未来还是充满不确定感。아요즘취업률이굉장히떨어지고있다서걱정이되는데그런거는뭐차차나아지지않을까하는생각가지고있습니다저는솔직히약간좀걱정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실업률도점점높아지고있는데다가또이제빈부격차라든지아니면금수저은수저라는얘기가나올정도로이런격차가많이커지고있기때문에걱정하고있습니다나라를나라답게기호일번문재인한국青年对于政治状况感到忧心但开始更勇于参与和讨论政治希望不会再有像朴槿惠政府时期的特权状况让一般年轻人觉得再努力也没有用어떤정치인들의전유물이되었기때문에많은문제들이생겼다고저는생각해요근데이번탄핵사태에보면시민들이정치의전면에나선거거든요모든시민들이정치의전면에나서고저도그중에한사람인것이고국회정부할일이없으신모양인데일할생각이없으신모양인데갈아엎어야된다그랬더니어떤정당의지지자들이저한테와가지고정치혐오를조장하지말랍니다무슨말이되는소리를해야될거아닙니까하여튼다음으로와보세요제가아이고아이고가슴이야曾经在光化门广场前站出来倒扑的艺人金济东跟南韩国民主持人刘在石同席出道是深受喜爱的主持人但因为勇于表达政治立场一度遭到电视台封杀打压也在朴槿惠政府的艺文界黑名单当中간단하게말씀해드리면지난9년간문제는조금있었지만개인적으로충분히감수했어야될문제고잘이겨냈으니까걱정안해도된다고괜찮다고네뭐앞으로는그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지만만약에우리사는공동체에대해서무슨의견을내야될일이있는데불이익때문에그것을이야기못하는시대가다시온다면그시대하고는또맞서싸워야하는것이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연예인인동시에시민이고시민인동시에연예인은직업인인동시에시민이라는공동체에서누리고있는가지고있는저희책임또연예인은사람들과함께하는직업이기때문에사람들의문제를외면하면안된다는것이연예인이왔으면쳐다봐야지 이상하죠방송이아닌것같죠카메라만없으면金济东目前在 JTBC 主持与市民分享烦恼的谈话性节目，持续为社会现象发声。同时，他也担任了我们的未来党共同代表，期盼南韩政治体系能够更重视青年意见。我们的未来党之后也会从地方选举开始累积力量，目标未来能够在国会获得席次。기성세대만맡겨놓으면그거는조금시민으로서청년이책임을다하지않는것이라고생각하고요청년들이좀더책임감을가지고그우리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정치에참여하고또더많이선출되고이런것들이필요하고그래야이제청년들이우리미래를스스로만들어간다선서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유하며조국의평화적통일과국민의자유와복리의정진및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며대통령으로서의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을국민앞에엄숙히선서합니다2017년5월10일대통령문재인
네, 문재인을 뽑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오늘 연설한 걸 보니까 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 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한 50대나 이쯤이나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南韩天王赛在5月10号推出了新歌 New Face， 巧妙呼应新总统上台。文在寅当选，也为南韩政局从朴槿惠丑闻案爆发后的纷纷扰扰画下句点。 우리 기성세대는 이 장애물들을 지워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청년은 결심하면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 당신들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충분하다. 年轻世代从烛光示威中获取力量，期盼蜕变后的南韩能够有全新的未来。